노래에는 우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맛이 곧 노래의 맛 아니겠습니까? 단, 짠, 신, 쓴, 매. 달고, 짜고, 시고, 쓰고, 매운 노래의 맛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박미연의 트롯의 참맛. 노래의 참맛을 보여줄 수요일의 여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박미연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롯의 참맛 수요일의 여자. 박미연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의상이 네. 굉장히 화려하시네요. 네, 반짝이 신경 썼습니다. 눈이 부십니다. 네, 또 새해이기도 하고 네. 반짝 또 저희들이 뜨는 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박미연 네. 선생님 오늘 꾸러기 같으세요. 이런 문자가 있네요. 네.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출연료를 받으실 때마다 네. 옷에 반짝이를 하나씩 붙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아, 뭐 그거 진짜 극비였는데 며느리도 몰라야 되는데 오늘 출연료도 글로 들어가는 거죠? 네. 수강생 이원희 김수아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죠.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박미연 선생님의 명강의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티칭하실 때 몸을 좀 많이 쓰시거든요. 직접 보시면 노래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박미연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강렬한 붉은색 원예님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와우. 화면에 네. 잘 나오네요. 김수아 코봉이 오늘 옷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평범한데. 오늘 미션 곡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맛보기로 들어볼게요. 0401님이 노래 신청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오늘은 노래 배우는 날이어서 신청곡보다는 제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미션곡 어떤 노래인가요? 네 오늘 배울 곡은요 2019년도에 발표한 청바지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자기야 로 잘 알고 계시죠? 박주희 씨의 신곡입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고 힘 있는 가창력과 또 이 댄스 실력을 두루 갖춘 그 가수의 그 매력인데요. 네. 자, 이 노래 청바지라는 제목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한번 띄워봐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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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은 바. 바로 지. 지금. 아.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아, 옷의 뜻에. 청바지가 아니었군요. 네, 드림입니다. 아니, 또 그 의미도 같아요. 바로 젊음 하면 청바지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같은 의미로 이렇게 활용을 한 것 같은데요. 복고적인 유로댄스 비트와 7080년대의 정서를 담아낸 그 가사. 성인가요 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젊은 팬들의 레트로 감성까지 자극하는 곡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279님이 박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가이아나 가요 여제로 만들어 주세요. 가황 말고요. 네, 아유 명심하겠습니다. 6067님은 박미연 네.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도 우울했던 기분도 좋아져요. 땡큐. 네, 아 이분이 청력이 엄청 좋으신 거예요. 거기에다 또 감성까지 좋으셔서 네. 제 목소리를 딱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나게 네. 그럼 노래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그 코러스 부분을 빼고 바로 뒷 부분으로 갈 테니까 정신 차려 주세요. 준비. 네 박자. 우리는 청바지야. 자, 나우부터 갑니다. 시작. 나우. 행복은 이제 시작. 와우.
목이에요. 사랑도 이제 시작. 우와. 네, 네. 꿈꾸는 대로 이뤄지는 오늘은 기적 같은 날. 선택하며 이뤄지는 지금 이 순간. 청춘은 바로 바로 지금 즐거운 인생이야. 청춘은 바로 바로 지금 오늘은 내가 퀸이야. 컴백 우리는 청바지야. 하셨습니다. 박수. 노래가 굉장히 흥겹네요. 신났죠? 네. 네. 저희는 이 리듬을 기억하면은 저희 시절에는 이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땀이 흠뻑 젖으면서 네. 노래까지 익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그 레트로적인 감성을 가지고 불러주시면 좋을 노래입니다. 다 같이 하는데 가이아나는 코로 노래를 하나요? 그리고 또 마스크 썼다고 누가 입만 뻐끈거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부르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하나 좀 짚으면서 네. 배워볼게요. 자, 이 노래는 일단은 좀 신나게 앞소절만 함께 갈게요. 자, now부터 지금이라는 뜻이죠? 시작! Now! 행복은 이제 시작! 와우와. 잘했어요. 이 곡만 잘 배우면 다음 소절은 반복입니다. 그런 노래 너무 좋아요. 네. Now. 이거 할 때 중요한 기법이 하나 있어요. 밀당. 뭐라고요? 밀당. 밀름과 동시에 바로 당겨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발을 뜨거운 물에 물을 담글까 말까 하다 살짝 뜯다 빼듯이 이것도 잼을 날리듯이 자, 손 들고 같이 한번 권투에 잼을 한번 날려봐요. 어떤 분이 잼 날리라면 갔다가 와요. 갔을 때 이미 한 대 얻어 터져. 빨리, 빨리 치고 빠르게. 내 얼굴 가리기. 시작, 쉣. 한번 더 시작, 쉣. 나우. 이런 느낌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나우. 하다 보면 나우 하면 탁. 빠르게. 그리고 now. 지금 노래 부를 때 보니까 세 분은 전 정지 화면 같았어. 정지 화면 같았다고요. 몸을 움직여야 내 몸이 그 박자를 기억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자, 밀당의 now. 그 다음. 사랑도 이제 시작. 자, 밴딩이 있는데요. 구부러지는 밴딩. 꺾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위에서 아래로 꺾어지는 거 하나,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꺾임이 하나예요. 네. 밴딩도 두 개가 활용이 되는데, 위에서 안에, 이번엔 아래에서 위에. 잘 봐요. 사랑도 이. 하나 내려왔어요. 시작 이제 시 시작. 내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시작 사랑도 이제 시작 올라가죠. 사랑도 이제 시작. 요거를 유연하게 밴딩 처리를 잘 해주셔야만 우와 하고 어깨를 흔들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셨죠? 자 요거를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서 가볼까요? 네. 준비 시작 now. 행복은 이제 시작 우와. 행복이에요. 시작 now. 가요. 사랑도 이제 시작 우와. 같이 움직이면서 잘하는 오늘 이가희 아나운서가 먼저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 매도 먼저 맞으라고. 가겠습니다. 대박자 갑니다. 원, 투, 시작. Now. 그렇지. 행복은 이제 시작. 오. 오. 한 번 더. Now. 사랑도 이제 시작. 오. 오. 박수. 이때 박수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보였죠? 보이는 라디오를 보셨죠? 몸이 네. 움직여야 내 몸이 어느 순간 그 박자를 기억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손동작이랑 같이 하니까 확실히 그렇죠. 편한 것 같아요. 이론에 빠삭해. 그냥 설명만 잘 들으면 바로 따라가. 박미연 네. 선생님 표현력이 우주 최강이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제스처를 보면서 배우니까 더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좀 네. 보시면서 이렇게 손동작과 같이 가미해서 하시면은 자, 저처럼 부르실 수 있어요. 약간 몸을 쓸지 모르겠지만 코부기는 코만 쓰니까. 자, 오늘은 난 몸도 쓴다는 걸 한번 보여줘요. 알겠죠? 시작 준비 갑니다. 흔들어.
대박자 하나 둘 시작 치고 빠져 헤이 헤이 행복은 이제 시작 와우와 아유 잘해요 나 헤이 헤이 사랑도 이제 시작 와우와 다 같이 꿈꾸는 대로 이뤄지는 오늘은 기적 같은 날 반복이에요 선택하며 이뤄지는 지금 이 순간 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오는데요 여기서도 기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늘 많이 배우는 어떤 기법이 하나 있느냐 당김음 기법이에요 당김음은 요게 미리 소리를 당겨주는데 그 당김음이 걸려있는 기법 그 자체에서 소리가 강박으로 바뀌어 만약에 고기가 중강에 걸렸다 그러면 다시 또 더 센 강으로 바뀌고 약박에 걸렸다면 강박 더 세게 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이제 시작 와우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잔잔한 파도에 잔잔한 손 보이나요? 이렇게 잔잔한 파도에 여기 걸리면 어떻게? 큰 파도로 바뀌어 그래서 이게 춤 댄스를 잘하는 우리 바로 박주희 씨가 선곡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춤을 추고 리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꿈꾸는 끊고 이뤄진 큰 파도를 하나 넣기. 알겠죠? 이뤄진. 예. 그렇지.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또 반복이 되거든요. 자 오늘 이가희 아나운서 가겠습니다. 시작. 와우와. 시작 꿈꾸는 대로 이뤄지는 좋아 오늘은 기적 같은 날 한번 해 선택하며 당겨. 이뤄지는 좀 더 강하게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네. 교통 상황을 알아봐야 될 시간이에요 아이, 좋습니다 잠시 다녀올게요 박주희 TV님께서 와우 너무 좋아. 잘하시는데요 이가희 박주희 TV님이 박주희 아 가수 박주희예요 아 이가희 하나 목소리 네. 예쁘시네요 하고 박주희님이라고도 밝혀주셨네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들어왔나 보다 제 그죠? 노래 실력에 좀 놀라셨겠어요 인정받은 까까다스님이 이가희 하나 2년 동안 꾸준히 배워도 여전한 모습 참 응원합니다 네. 보내주시고 반면에 또 6374님은 아, 오늘은 잘하시네요 소화되는 노래는 또 처음입니다 다양한 의견들 주고 계세요 박주희 네. 원곡 가수님이 또 들어주시는 맞아요. 방송 아, 원곡 가수가 잘한다면 잘하는 감사합니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배워봐야겠네요 네. 네. 뒷부분 좀 배워볼까요? 자, 요 부분에 요 부분까지 우리 이원내 씨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앞부분에 거의 기법이 좀 많이 숨어 있으니까 앞부분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지금 박주희 씨가 분명히 잘한다고는 안 했다 그냥 목소리가 그랬어요? 예쁘다고 했다 굳이 정정을 아니, 해주네요 목소리가 이쁘다는 게 그 잘한다는 뜻이에요 넘어가요 그냥 네. 좋은 게 좋은 거지 자, 앞부분에 밀당을 나오 하면서 밀당을 주고 네. 이제 시작 밴딩 위로 밴딩 아래로 밴딩 네. 자, 아래서 위로 꼬리를 올리는 거 위에서 아래로 꼬리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뒷부분은 당김음 있을 때는 강박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배우면 이 노래는 다 배우는 거니까 자 이원혜 씨 너무 긴장하지 말고 오늘 빨간 옷을 예쁘게 입고 온 이원혜 님 대박자 갑니다 원 투 시작 나우 헤이 헤이 행복은 이제 시작 와우와 헤이 헤이 나우 헤이 헤이 사랑도 이제 시작 와우와 헤이 꿈꾸는 대로 이뤄지는 오늘은 기적 같은 자, 이걸 날 이걸 조금 신나게 할까요? 선택하면 이뤄지는 지금 이 순간 왕자만 하나 둘 청춘은 바로 즐거운 인생이야 송주는 바로 바로 지금 헤이. 오늘은 내가 퀸이야 좋아요 자 여기서는 앞에 하나 둘 하면 반박에 숨을 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 둘 청춘은 청춘은, 하나 둘 청춘 요 리듬 저의 청춘은. 모습을 좀 새겨보면서 리듬을 같이 타주시면 훨씬 좋아 다 같이 하나 둘 청춘은 바로 칙 칙에다가 또 당김음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여기를 좀 강하게 끌어주세요 청춘은 바로 지금
짓 즐거운 인생이야. 춤추는 바로 바로 지금 오늘은 내가 자 여기서 아 야 보이는 라디오니까 좋네요. 자 왕관을 하나 만들어봐요. 자 왕관. 손가락으로 이렇게 앞을 왕관을 씌워. 네. 사슴뿔 하지 말고 이렇게 검대 새끼 손가락을 붙여서 왕관을 아 오늘 우리 저 여기 이혼의 식 아주 잘했네. 그렇게 해서 왕관을 딱 세워. 어떻게 누구 왕관이 제일 좋은지. 뒤를 여며야지. 왜 저는 그 모양이 안 되죠? 모자처럼. 엄지도 여기 뒤로 가서 붙여줘야죠. 네. 네, 이렇게 해줄 때 율동까지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아, 정말 여왕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여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하나, 둘, 정춘 두 박자 반의 텀을 꼭 살려주자. 아셨죠? 네. 자, 코붕이 한번 가볼까요? 그 부분. 정춘은 즐거운 인생. 기억하세요. 하나, 둘, 청춘은 하루하루 지금 울지 세네 즐거운 인생이야. 청춘은 하루하루 자, 제가 한번 반복하기 전 단계를 줬군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왜냐면 또 반복이었기 때문에. 그럼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네 거기까지만. 청춘은 정춘은 바로 바로 지금 혼. 오늘은 내가 퀸이야 컴백 우리는 청바지야 잘하셨는데요 컴백 이거는 훅훅 뭐라고요? 훅훅 호흡을 두 번에 나누어서 뱉어주세요 아랫배 힘을 줘 여기서 컴백 컴백 한 번 한 호흡에 컴백이 아니라 컴백 훅훅 컴백 빠르게 딱딱 시작 컴백 다음은 이 노래 젊은 노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청바지야 아랫배 힘주고 쑥 길게 밀어 시작 우리는 청바지야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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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뒤에서 살짝 떨어져 시작 우리는 청바지야 이렇게 됐어요? 호흡이 좀 길게 필요하겠네요. 길게 아랫배 힘주고 길게 밀어주세요. 네. 직선으로 밀어주세요. 네. 그다음 뒤에서 갈매기 4개 띄워주세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좋아요. 그러면 1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배운 부분 한번 살짝 같이 불러볼게요. 좋습니다. 흔들리려고 그랬어요? 네. 에이. 하나 일단 움직이면서 나 행복은 이제 시작 반복이에요 Now 사랑도 이제 시작 꿈꾸는 대로 이뤄지는 오늘은 기적 같은 날 반복 선택하며 이뤄지는 지금 이 순간 두박자 반 하나 둘 청춘은 반 즐거운 인생이야 한 번 더 청춘은 바로 바로 지금 hey. 오늘은 손이 어디로 갔나요? 후후 컴백 우리는 청바지야 박수 감사합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코봉이 수아씨 인기가 좋네요 아이고 눈썹을 감싸면서 노래 열심히 부르는 모습이 좋다고 네 감사합니다 청바지 이 노래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내주시고 우리 명품 선생님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셨는데 청바지 이 노래 포인트 네. 짧게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실까요? 자 청바지는요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줄임말이고요 신나게 그 옛 감성, 레트로 감성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좋은 의미의 가사니까 네. 여러분들 신나게 불러주시면 좋고요. 가급적 조금 더 잘 불러보려면 밀당이라는 기법과 당김음의 기법 그리고 요즘 밴딩은 눌러서 올라간 데든지 위에서 꺾어 내려온 데든지 두 가지 기법을 오늘 함께 해봤어요. Now come back 이거요? 네. 오케이. 이제 시작. 이제 시작. 옳지. 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박주희의 청바지 원곡 준비해놨습니다.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따라 불러보시고요. 내일 라이브 초대석은 가수 반가희 신미래 씨 함께합니다.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매주 수요일엔 트롯의 천만. 왕관이 안 되죠, 저는.